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흰동말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맹독을 가진 식물로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현재 전국에서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흰동말풀은 키 작은 단연생 식물로 일명 악마의 나팔, 천사의 트럼펫이라 불리우고, 양금아와 만다라와 취시마 대마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전세계 온대지역의 야생에서 많이 서식해 있으며 소량만 복용해도 환시 및 환청, 환각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말에 흰동말풀을 먹으면 토끼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박쥐처럼 눈이 멀게 되며 사탕무처럼 빨갛게 되고 뼈는 건조되며 모짜 장수처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약으로 화학성분 및 인공성분을 채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루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위험한 식물에 대한 속담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시기는 2006년에 4명의 캐나다인이 응급실에 실려와서부터 처음 밝혀지게 됩니다. 마약과 비슷한 환각효과를 경험하려는 목적으로 흰동말풀을 섭취한 이들은 시각적 환각과 확장된 동공, 그리고 의식 수준의 감소로 인해 이성을 잃고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는데 4명 중 3명이 병원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흰동말풀은 환각을 보이게 하는 식물로 매우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동말풀 열매 5개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열매뿐만 아니라 꽃과 잎, 종자 등의 식물체 전체가 모든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초가 될 정도이고,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10가지 질병에 사용될 정도로 기본적인 약초 중에 하나이며, 어떤 형태로든 잘못 섭취하면 매우 위험해지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과 애완동물들이 먹어도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흰동말풀의 구매와 판매 또는 경작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 아주 극소량만 섭취해도 강한 독성이 작용해서 피부 홍조와 두통, 경련 발작, 환청 환각 증상, 언어장애, 호흡곤란,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맵고 따뜻하며 유독하고, 작용 부위는 폐와 간에 들어갑니다. 독성 작용에는 트로판 알칼로이드로 판명되었고, 심지어 잎 한 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몸의 일부나 전체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효능을 지녔습니다. 씨에 들어있는 스코폴라민은 현재 멀미약의 주얼르이기도 하고, 꽃은 마취작용이 있어서 예전에는 외과 수술 시에 응급 마취제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방에서는 흰동말풀의 꽃을 주약재로 사용하는데 주로 진통과 신경통, 만성기관지염, 류머티즘, 관절염, 중풍, 월경통, 사지마비 등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완화제로 사용합니다. 또한 잎은 만다라엽이라고 부르는데 천식과 진통,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병증, 발작 증상, 뇌전증, 뇌신경장애 등에 쓰입니다. 때로는 안면 성형 수술과 상기도 수술을 할 때 침과 정맥 분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불임을 유발하는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안면신경마비, 퇴행성 관절염, 급성요통, 타박상 등의 각종 통증치료에 유효성이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5mg의 용량에서 10에서 20분 사이에 유의성 있는 진통효과가 나타났으며, 150mg의 용량에서는 시술 후 0에서 10분과 10에서 20분 사이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진통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치사량은 성인의 경우 잎은 10에서 100g, 종자는 15에서 25g이며, 소아의 경우는 더 낮고 중추신경계 및 미주신경 기능 저하, 순환계 이상, 저혈압 등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흰동말풀은 고름과 세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어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무좀에는 흰동말풀의 줄기나 잎을 잘게 직지어서 1일 2~3회 바르면 됩니다. 또는 생잎줄기를 적당히 잘라서 약용알콜에 담그어 무좀이나 습진, 아토피 등의 모든 피부질환에 그 액을 바르면 점점 소멸이 됩니다. 알콜이 없을 시에는 잎이나 꽃을 잘게 직지어서 그 즙액을 소주에 넣고 숙성시킨 다음 일주일 후에 무좀이나 피부염에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흰동말풀은 7-9월에 잎과 꽃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에 하루 0.1에서 0.3g의 아주 극소량씩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되고 해독제로 감초나 잔대, 대추 등을 넣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흰동말풀에 중독이 되었을 때는 위세척과 최토제를 취하거나 검정콩과 감초를 진하게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또는 다량의 흑설탕 물을 진하게 끓여서 마시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잔대뿌리나 어성초, 청미래덩굴 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응급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차게 하거나 찬물로 목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흰동말풀은 모든 전초 부분이 맹독성이 강한 식물이므로 내복 시에 주의가 많이 따르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전초를 만지던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하고 쓰는 양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먹거나 전문가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